GDP 성장률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됐습니다. 보퍼스도 사실 국장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팔면 안 돼요. 지난주에 팔았어야 돼. 야, 이게 무슨... 예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약국 네. 본격 주식 방송 주식은 지금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송출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요 끝나고 제가 한번 그 따로 한번 불러다가 그 여러분들의 그 마음 제가 그대로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한번 네. 그 전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식 바로 들어가나요? 네 바로 알렉스님, 들어가죠. 알렉스님 인사 그래도 하셔야죠.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국장은 지금이라는 제가 새로운 코너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원래 저희가... 했던 거잖아. 이름만 바꾼 거고. 그렇죠. 예. 자, 우리 알목사님. 지난주에 불신한 저를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가 다 같이 S24 밀리의 서재를 외칠 때 우리 알목사님 한국재지, 무린페이퍼 이런 것도 은근히 찝어주셨거든요. 바로 상한가로 가버리더라고요. 좀 놀랄 놀자였습니다. 우리 알상무님 한번 변론해 주시죠. 근데 S24도 오늘 점상. 점상. 점상 지금 두 번이고 네. 한국재지는 저 보시면 양봉이잖아요. 네. 나중에 올라간 거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뒤늦게 쫓아간 거긴 한데 그래도 네. 종이회사하고 제가 뉴스도 봤는데 지금 그 인쇄소가 네. 야근을 하고 있대요. 오. 책을 찍느라고. 그래서 네. 최대 한강 작가님 책이 뭐 100만 부가 팔린다 이러고 있는데 너무 우리나라 출판업계한테는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한강 작가님 책으로 뭐 부지런히 뭐 책을 돌린다고 해도 재지주가 이렇게 상한가를 갈 만큼 그렇게 무시무시한 어떤 숫자일까요? 아니죠. 재지주는 상한가 왜 갔어요? 저건 다른 이슈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책 찍는데 종이가 필요하니까. 책 찍는데 종이가 필요하다고 재지주가 상한가 갔다고? 그럼요. 그럼요. 아니 야, 무슨 책이 전 아직도 국장을 몰라. 전집으로 팔리는 것도 아니고 책을 뭐 종이가 스케치북으로 보시나? 왜? 그동안 예. 우리도 해보면 알지만 가게가 네. 그 재고 자산을 요만큼 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갑자기 100만 부 주문이 들어오면 네. 종이에 대한 수요 갑자기 늘어날 수 있죠. 그럼 나부터 줘, 나부터 줘 그럴 수도 있죠. 지금 국장 맞춤형 되셨는데 그러니까. 알상무님이 변했어요. 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약 노벨 뭐 물리학상이 나온다. 그럼 비커주 이런 거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요. 물리학상은 요즘 AI가 받기 때문에 반도체 그럼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거예요? 반도체주가 올라가죠. 아, 반도체주가? 뭐 물리학상 받으면? 트렌드를 아셔야죠. 아니, 책이 진짜 그렇게 많이 팔렸나? 아니 얼마나 많이 팔리면은 한국재지 재지주가 상한가를 가려면은 네. 재지주 그래도 시가총액이 얼마일 텐데 30%면은 최소 몇백억 오른 거잖아요 최소. 그런데 이제 이 책만 아니고 네. 한강 작가님 책만 아니고 네네. 이제 사람들이 책을 보기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2030 친구들이 책을 많이 보고 있대요. 에? 네. 야 진짜 뭐 듣다 듣다 2030 친구들이 책을 많이 보고 있다고요? 2030 무시하세요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럼 봐요. 죄송한데 같은 나라 사시는 거 맞죠? 아 유튜브 너무 안 보고 책을 너무 많이 봐서 유튜브 이제 보다 질려갖고 좀 책을 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구글 대신 도서팀한테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트렌드로 트렌드가 되고 빅트렌드다가 책이 잘 팔리고 재지주가 상한가 갈 때 우린 지금 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만들고 있어요. 종이부터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물량 딸리는 거 아니야? 제가 이걸 노리고 무려 도서팀을 1년 전에 세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 2년이죠 2년 정확히는 2년이고 저는 8개월 됐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책을 만들러 갔었어요. 네. 책을 이제 재책하러 시험 그 프로토타입으로. 근데 종이가 엄청 비싸요. 생각보다 프린트하는 종이는 엄청 비싸요. 그래가지고 재지주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조금 심했는데 어쨌든 뭐 축하드립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네. 왜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재지주가 올라가는 이 현실에 네, 선생님이 이상한 겁니다. 야, 아직 적응이 좀 안 되는데? 아직도 국장을 몰라. 아니 국장을 몰라가 아니라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잠깐만 그런가? 아, 이게 무슨 쉬운 문제집도 아니고 무슨 좀 하세요. 작가님 책들이 굉장히 내용이 깊고 어려운 책일 텐데 뭐 안 봐도 올라가면 좋지 뭘 이렇게 따져요. 왜 이해하려고 하세요? 자꾸 왜 시비를 걸어. 어쨌든 올라가는 게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 생각해보니까 파는 사람이 없구나. 얼마 전까지 맨날 우울했었는데 네. 어쨌든 코스피도 올라가고 재지주를 한번 봤고요. 다음으로는 오늘의 또 핫한 주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거의 5% 올라갔어요. 또 니니피 우리 방경만 회장님 계시는 KTNG라는 죄송한데 그 기업 이름 얘기할 때 네. 꼭 그렇게 회장님 이름을 앞에 붙이는 건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방경만 회장님은
제가 하도 소감을 많이 들어서 이제 이름을 외울 것 같아. 자녀 덕분에. 그러니까. 아니 근데 좋은 회사예요. 제가 뭐 굳이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아주 오랫동안 장기 보유자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 뭐 배당 잘하지 뭐 쭉 기다가 요즘에 또 되게 잘 가거든요. 근데 별로 잘 간 것 같지 않고 좀 쭉 빠졌는데요. 8월 22일부터. 이 정도면 잘 갔죠. 뭐 얼마나 무슨 20% 상한가 가야 돼요? 욕심을 버리세요. KTNG가 10만원 넘었다는 것만으로 기적입니다. 무슨 소리야. 저기 죄송한데 이게 샷아웃 하는 겁니까? 돌리는 겁니까? 10만원 넘은 게 기적이라니. 맨날 7만원 8만원을 쪼다기다가 10만원을 드디어 뚫더니 이 친구가 또 잘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KTNG를 제가 왜 가지고 왔냐. 네. 한국인삼공사가 라는 게 전 자회사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 KTNG 자회사더라고요. 네네. 근데 오늘 이제 기사가 난 건데 행동주의 펀드 플래시 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라는 네. 이름 멋지네요. 네. 예,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한국인삼공사가 1조 9천억에 사겠다고 KTNG 이사회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방경만 사장님은 아니 우리는 팔 생각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매각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모펀드에서 들이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좀 사겠다. 네. 근데 이게 적대적 인수합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올라요? 예? 적대적 인수합병 들어왔는데 그거는 이제 출라이니까 아직 합병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사회에 먼저 인수이사를 전하는 게 의사 정도만 전했다? 네, 그게 선진국에서는 되게 흔한 M&A 방식인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거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KTNG가 아시다시피 외국인 주주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KTNG에서는 뭐야? 뭐 뭔 소리야? 하고 할 수 있는데 외국인 주주가 많다 보니까 좀 일시파기가 애매한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좀 관건이고 이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는 이 알짜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를 분할 상장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인삼공사 KTNG에서 네. 인삼공사를 빼면 죄송한데 뭐가 남아요? 아니 토바코엔 진생인데 진생을 빼면 담배만은 뭐 줄줄이 파는 담배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그쵸, 그쵸. KT가 되는 거 아니에요? KTNG에서 G를 빼면 KT KT 갑자기 막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상무님 이상해서 죄송한데 그 고품격 주식방송에 이제 맞는 드립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걸 이제 안 팔 것 같잖아 그러면 누가 봐도 안 팔 것 같은데 네. 분리해서 팔아달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게 저는 외국에선 되게 흔한 사례라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어떤 거,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갑자기 사모펀드 이런 데서 행동주의 펀드 이런 데서 다짜고짜 아이고 다짜고짜 회사 그냥 파시오 메일 보내는 거지. 메일 열어봤더니 우리가 얼마 인수하겠다. 아 슈카 친구들을 예를 들면 빌 게이츠가 네네. 우리가 천만 원에 인수할 테니까 천만 원이요? 저기 죄송한데 이 위에 달려있는 등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거? 전 2천만 원에 하겠습니다. 저 등 여러분 저 등 달으라고 내가 얼마를 썼는지 알아 지금? 천억 원으로 천억? 정정하겠습니다. 빌게이츠가 오늘 갑자기 슈카 메일에 안녕하세요 빌게이츠입니다. 천억 원을 인수하고 싶습니다. 네. 고고? 하면 어떡해요? 그런 피싱 메일에 당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피싱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금융 감독원하고도 찍었죠? 그런 피싱 메일에 천억 감사합니다 형님하고 링크를 누르는 순간에 여러분들 피싱에 당할 수 있어요. 자신을 잘 알아야 돼. 누가 천억에 살 것이냐? 자, 말도 안 되죠? 바로 눈치채야 됩니다. 바로 야, 빌! 이러면서 바로 이 욕하는 거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PC방 것으로도 한번 눌러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모르잖아. 혹시 몰라. 그럼 자네 컴퓨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혹시 모르니까. 진짜 천억일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할 수 있으니까. 진짜 빌게이츠. 예, 바로 지금 바로 천억 메일 주시면은 바로 예스 버튼 2초 내에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야, 우리 MS 직원들 보시고 계시다면 연락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인삼공사를 1.9조 원에 사겠다. 아, 제 생각엔 좀 너무 싸. 좀 싸다. 좀 싸다. 왜냐면 진생 얼마나 잘 팔리는데 외국에서도 제가 미국 가서 그때 정관장 그 광고 촬영하러 갔을 때 진생 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외국 약간 노인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좋아하고 젊은 분들도 진생 하니까 막 너무 좋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공짜로 주문서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진생 드셔보세요 이러면서 하니까 당연히 좋아하지. 진생 하면서 나 같아도 이렇게 공짜로 주면서 캐비어 맛 좀 보세요 그러면 야 캐비어 야 장난 아니지 이렇게 하지. 그럼 주면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많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KTNG 잠깐 받고 그래서 한 5% 정도 살짝 튀어줬다는 거. 다음으로 마지막 우리 국장은 지금은 신한지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신한지주에 다 같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한투자증권이 지금 IPO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갑자기 빠꾸를 했죠.
운용 손실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스펙 청약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그거랑 관련 없이요. 요 신원 투자증권의 직원분들인지 개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내부 직원이 이제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장내 선물 매매를 시도했다가 1,400원 손실을 봤다고 공시를 했다고 합니다. 100원 아니고요. 억입니다. 1,400원 손실 난 거는 이제 봐드리겠습니다. 1,400원은 그거는 내 계좌에서는 나지. 네. 네. 그래서 1,300억을 손실 봤는데 이때가 8월 5일에 저희가 긴급 방송했던 검은 금요일 있었죠. 블랙 네. 먼데이 때 큰 손실을 보고 이거를 회복하려고 이제 무리한 거래를 하려다가 손실을 더 키워 이제 발생한 걸로 전해졌는데 뭐 다 그 신한투자증권 내부에서는 이거는 이제 회사 계정에서 난 손실이고 네. 고객 펀드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뉴스로 많이 뜨길래 좀 이 1,300억이 어떻게 하면 운용 손실이 나는지 궁금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알 상무님. 네. 이거 뭐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이제 오늘 제 그 아는 분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네. 뭐라고?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그 직원이 야간에 자신에게 허용된 권한 이상의 매매를 했고 매매를 했는데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야간잔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고 그래서 손실이 계속 누적된 걸 조금 이제 숨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감사팀인가 발각이 된 건데 한 직원의 일탈이 있었다 이런 말이죠 지금. 근데 저는 네. 이제 저도 현역 있을 때 네. 약간 동병상련 같은 게 좀 있어요. 약간 왜냐 물론 잘못된 일이죠. 하지만 사람이란 게 그 밤에 앉아 있으면 네. 밤에 그 야간에 앉아 있으면 정신이 좀 나가. 그리고 그 현실을 부정하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조금만 잠깐만 딜레이를 할까 매매를 하다 보면 이렇게 쫙 밀리는 게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일단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LP가 운용 손실을 아니 LP라는 게 유동성 공급자인데 네. 그 운용 손실이 나면은 뭐 어차피 LP 붕 일이고 그 보고를 하면 되는데 트레이딩 사업부의 가장 기본이 보고 철저 아닙니까? 뭐 이익이 나도 손실이 나도 보고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뭐 그래 야간에 이렇게 멘탈이 나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깨질 수 있는데 네. 그럼 보고를 해야지 이거를 한 달 두 달 이따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네. 이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한 거지. 약간 뭐라고요? 안타깝게도.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회사의 손실인 거고 내부 통제가 좀 미비한 거거든요. 네네. 누구 고객한테 피해를 끼친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주주한테 피해를 끼친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뉴스 보니까 금감원이 좀 조사한다고 하는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좀 더 보시죠. 그러면 궁금한 게 이 실수를 한 직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다니 살아계시겠죠. 아니 살아는 계신데 때리게? 잘리는 건지 아니면 뭐 감봉이 되는지 뭐 일단 이 직원이 실수로 한 건지 아니면은 뭐 고의로 뭔가 뭐 숨기려고 혹시, 한 건지 네.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뭐 알아봐야겠죠. 일단 뭐 자초지정을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뭐 본부가 떠안아야 될 손실인지 아니면 이 친구가 진짜 뭔가를 뭐 고의로 뭐 한 건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사실 여의도에선 이런 게 한 1년에 한 적어도 5번 정도 일어나죠. 사실은 매매 그래요? 실수든 네. 매매를 감추든 근데 결국 다 걸리긴 하는데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이때 이런 때만 되면 제가 이제 보게 되는 게 되게 지금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 같잖아요. 전산으로 다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금융시장은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산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 뿐이지 실제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도 사람이 누른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아, 그게 마치 기계처럼 기계처럼 AI인 줄 알았는데 사실 뒤에 사람이 누르고 있었다. 그 똑같 테슬라나 얘는 이것도 로봇이 혼자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 나 그 얘기했다. 모니터링 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계 돌리고 있죠. 그리고 막 알고리즘 돌리고 있어. 네. 하지만 계속 수시로 멈추고 다시 넣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뭔가 이렇게 우리가 거래소 주식시장 그래서 되게 막 정교하게 돌아갈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려고 노력해야지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좋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국장은 지금 간단하게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네. 시장은 지금 한번 보이시죠?
이번 주 네 빨리 말씀드리고 오늘 네. 사실 오늘이죠. 오늘 있었던 건 코스피는 상승했고요. 오케이. 코스피 올랐다. 올랐죠. 네. 중국도 1.85% 상승했습니다. 네, 상해. 네. 제가 말하는 중국은 상해예요, 여러분. 아이고 정확하게. 다른 중국은 내려갔나 보지요? 상해를 강조하는 걸 보니까 항생은 좀 빠졌. 항생은 빠졌나? 역시 아 제가 말하는 주식은 상해였. 중국은 상해였다. 상해다. 상해다. 근데 알겠습니다. 보시면 지난 주에 S&P 500하고 나스닥 요 100인데 아 나스닥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보여드렸을 때는 여기 0.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금요일에 네. 또 상승해서 오. 주간으로 1% 또 뽑아냈죠 이쪽은. 그리고 코스피도 1% 뽑아내서 연간으로 1.2%. 얼마 전까지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였죠. 제가 코스피가 연간으로 마이너스는 잘 안 난다고 했던 기억이 있죠. 그리고 네. 코스피 차트도 이렇게 좀 버티고 올라가고 있어요. 2600 요즘에 2600을 어떻게든 지키는 경향이 좀 있네요. 네. 그리고 원달러가 우리 사장님 좋아하시게 네네.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1356원. 아하, 아직 빠지다 말고 1300원 찍고 50원이나 올랐어요. 아, 갈 길이 멀다. 네. 야, 그런 면에서 회식하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지금 아까 이거 이 방송 지금 꺼져갖고 7시 36분에 시작한 거 모르십니까 지금? 지금 회식할 때예요 지금? 끝나고 빠따행입니다. 그 원래 뭔가 잘 안 되면 우리 회식하잖아요. 트레이딩 아~ 뭘 안 되면 회식을 해요. 돈 잃은 날 회식하는 거야. 술이나 먹자. 그래야 그 씻고 소주 싹 씻고 내려가야지. 네 다음. 코스피가 최근에 약간 그 녹색 선도 그렇고 이편 선도 그렇고 상승의 모습을 보이는데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 중국 주식 상해가 좀 끌어준다 요 느낌이 좀 있는데 오늘 왜 올라온 거죠? 오늘은 사실 한국 주식 상승, 코스피 상승 말씀이시죠? 네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 특별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제 그 이야기는 저도 할 것 같아요. 아, 죄송한데 보통 주식 방송을 보면 뭐 이유가 없더라도 이유를 잘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뭐 이래서 저렇고 저게 우리는 이유가 자기가 모르면 이유 없어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올랐어요. 아 이거 너무 이거 날로 이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 아닙니까? 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죠. 오늘 진짜 왜 올랐어요? 그러면 오늘 왜 올랐을까? 오늘 제주 때문에 오른 거 아니에요? 뭐 제주도 있고 오늘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가 엄청 잘 버텼어요. 아, 삼성전자가 거의 3%까지 갔다가 네. 1% 밑으로 좀 가려고 하다가 끝까지 버텨서 삼성전자 2.58%가 상승했거든요. 네네. 그런 거 있고 반도체가 좀 올라갔고 오늘 2차전지 빼고는 대부분 좋아가지고 코스닥 빼고는 좋았고 전 영역이 조금 잘 버티는 느낌? 요즘 코스피가.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전부터 이제 코스피도 버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자기 뭐만 얘기하면 자기가 얘기를 했대. 걸려 들었어. 야 뭐만 얘기하면 자기가 뭐 8일 전에 얘기하고 자기가 2주 전에 얘기하고 코스피가 잘 버티고 있다고 얘기했었다고요? 네. 뭐 쳐다도 보지 말라 뭐 그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코스닥이고 그거는 5주 전에 그 얘기는 지금. 그건 5주 전이었어요? 코스닥은 쇼치지 말자 이렇게 했었잖아요. 720인가? 이거 알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알겠습니다. 뭐 시장은 전반적인 시장은 그렇고요. 네. 이번 주에는 지표보다는 약간 정책금리 결정이나 네. 여기 카시카리 발언이 뭐야? 이틀 있어요. 걔네 시간으로 오전 오후인데 미국 시각으로는 오전 오후인데 우리나라 시간은 걸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카시카리 이분이 얼마나 세게 금리 인하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어떤 갈 길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다. 카시카리가 기자 네.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닉 팀이라고 쓰고. 아, 닉 팀이라고 쓰고. 티라미스구나. 티라미스 케이크고. 아, 저기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 아, 미네아폴리스 연준이자. 연준 총재. 기자가 왜 발언을 하는 거를 날짜까지 정해서 하느라고 그랬더니. 근데 발언을 그렇죠? 1박 2일간 네. 수련해 갔어요? 아, 오전 오후인데 미국 시간으로 우리는 이제 그 밤이 넘어가니까 알겠습니다. 미네아폴리스 네. 오늘 이제 일본이 휴장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네. 컬럼버스 데이라고 주식시장은 하긴 하는데 금리 시장은 쉬어요. 뉴욕의 채권 시장은 쉬어요. 그래서 사실은 채권 시장 쉴 때 주식 시장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 시장도 돌고 뭐 농산물 시장도 돌긴 돌지만 네. 조금 미국 전체적으로 좀 쉰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식 시장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내일부터 좀 많이 움직일 거고 네. 한국은 무역 수지랑 실업률 나오는데 별 보실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 거 맨날 볼 때 한국 실업률 한국 실업률 이전 2.4고 이번도 2.4가 컨센이에요. 네. 네. 미국 실업률 높아진다고 얼마라 그러죠? 4%. 네. 한국은 2.4예요. 네. 한국 실업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죠? 왜 발표하는지 모르겠어. 4% 넘으면 발표하라 그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뭘 4% 넘으면 발표해? 한국이 그만큼 실업이 없이 좋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데 왜 자꾸 발표해? 그죠? 아, 좋으니까 발표하지. 안 좋은 거 안 발표하나? 근데 왜 실업 얘기는 뭐 일자리가 없다는 거야? 실업은 낮은데. 이상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 안 하죠, 잘. 왜냐면 네, 맞아.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모순을 잘 얘기 안 하는. 뭘 모순을 얘기를 안 해요? 모순적이잖아요. 모순이긴 해. 실업에는 그 학업이나 아니면 실업을 위해서 뭐 다른 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잡을 이 서칭하는 사람만 내자고 이제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어? 통계 조작? 어쨌든 조작이라니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해요. 조작이라니 글로벌 그 스탠다드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가치 조작? 누가 조작했다는 미국도 그렇게 해요. 미국도 누가 조작했다고 얘기는 안 했어. 주체는 뭐. 없어. 주체는 없어. 어쨌든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네. 지표를 좀 아니. 이제 이거 들어도 무시하네. 네? 그리고 중국이 3분기 GDP 성장률이 10월 18날 나와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기가 끝나면 GDP 성장률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은 한 달도 안 돼서 다 집계해. 그 큰 중국을. 그리고 그 분기 끝나고 그 월, 다음 달 월 말쯤에 미국이랑 한국이랑 이렇게 발표하고 유럽은 조금 더 게으르니까 다음 그 다음 달 월 초에 발표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때 발표하면 끝이에요. 이전이 4.7인데 이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정도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 3대가 나와 그럼 중국이 엄청나게 부양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오히려 부양 여기 GDP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중국 주식에는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 생각이고요. 이거는 야 근데 중국 그 큰 나라가 한 달 만에 저거를 발표한다니까 대단하긴 해요. 이 그러니까 제 저는 좀 러프하게 표현하면 당이 그냥 결정한다고 해요. 당이 써 그냥 4.6이다. 뭐라고요? 검증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당이 쓴다고? 4.6 이렇게? 거기. 그럼 좀 많이 쓰시지 이왕 쓸 거 6.4 이렇게. 예전에 그랬었는데 이제는 못하는 거지.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네. 그리고 목요일에 유럽이 정책금리 결정이 있는데 또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3.65인데 3.5도 있어요 금리가. 여기서 더 내리면 그래서 유로화가 요즘 좀 약해져요. 그래서 달러가 약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글로벌 주식시장 보시면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미국은 참 안정적이죠. 절대로 이렇게 불안정해도 불안정했었을 때 나스닥도 다시 들어올려서 전고점까지 올려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 다우가 제일 좋죠. 제가 다우가 계속 얘기했죠. 다우는 지난 금요일에도 1% 올랐고 0.8이지만 1%라고 하죠. 올랐고 니케이는 쇼치면 됩니다. 뭐 쇼치는 네. 뭐 별로 니케이 빠지지를 않아요. 뭐 그냥 쇼쇼 타고 넘어가면 끝입니까? 저 안 내려가는데 빨간색 빨딱 쓴 거 봐요. 저러다가 쏠 것 같은데. 어, 빨딱 쓴 저 빨간색 저 어떻게 된 겁니다. 저 골드 크로스 아닙니까? 골드 크로스? 요즘 이제 이시다 총리께서 좀 쉬고 계셔가지고 왜 갑자기 이시다 총리 핑계를 대요? 아니 잠깐만. 숏에 대한 그 어투가 좀 약해지신 것 같은데 살짝? 아니 이거 보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천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오늘 일본장이 열렸어야 빠지는 건데 아쉽죠. 아 일본장이 안 열려서 안 빠진 거다? 일본장이 안 열렸어요. 우리 상무님 왜 요즘에 니케이 일목산이나 안 갖고 오세요? 같이 가져올까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그 밤마다 지금 악몽을 꿔요. 네. 니케이가 위로 치솟는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저게 치솟으면 우리는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저도 한마디도 안 했지만 만에 하나 저게 치솟으면 야 이거 사고인데 약간 이 생각이 들거든요. 왜 사고예요? 왜? 이것만 틀린 거 아니잖아요, 저. 아, 왜 그러세요? 그 정도 가지고 뭘 니케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네. 상해 가져왔는데 상해는 올랐고 항생은 좀 빠졌어요. 네. 근데 약간 본토 아무래도 부양책이 본토에 집중되는 거니까 홍콩까지 오려면 좀 걸릴 거고 홍콩에 뭐 중국 주식 상장돼 있긴 하지만 상해가 2% 상승했죠. 장중에 근데 부침이 많았어요. 좀 빠지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올랐고 요거 이제 주봉이긴 한데 오늘 월요일까지 포함된 사고 싶죠. 뭐라고요? 저걸 사고 싶어요? 진짜 야수다. 어떻게 저걸 사고 이걸 사고 싶진 않잖아요. 그죠? 코스피. 아니 이거 사고 싶네요. 저가 매수. 코스닥 이런 거. 네. 코스닥 보면은 근데 여기 전 여기 750을 지키고 있어서 코스닥도 좀 괜찮은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코스피가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나왔다! 기다렸어요. 드디어 코스피가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문제는 얼만큼 올라간다는 얘기는 안 했죠. 제가. 네네. 1% 올라갈 수도 있고. 1% 상승이라고 보통 잘 표현하진 않잖아요. 네. 지수가 올라가면 최소 5%, 7% 이상은 봐야 오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니까.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하방 가진다. 왜냐면, 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코스피를 롱 부르던 모든 분들이 제가 이제 치환 같은 거 쭉 보잖아요. 네. 이제 다 접었어. 코스피가 오른다고 아무도 안 그래. 야, 다 죽었어요 이제? 그냥 조용히 있어요. 롱돌이가 죽었는 거 보니까 이제 오를 것 같다? 내가 롱을 하고 싶더라고요. 나라도 해야겠다.
역시. 그냥 반대면 얘가 항상 이렇게 트렌드와 반대로 가다가 그래서 그 트레이더 이제 못하고 여기 와서 지금 말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누가 트레이드 추세 반대로 주로 누가 트렌드 반대로 갑니까? 이걸 보고서 이거 엔비디아 누가 $120 지킨다고 누가 그랬죠? 120달러 여기서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팔라고 한 건 또 누굽니까? 다 맞췄잖아. 다 맞추긴 그죠? 아래 선 줄줄이 긋은 거 보세요. 얼마나 쫄렸으면 선을 4개를 걷었고 내가 아래로. 90달러 간다고 했을 때 90달러 가고 거의 낙서 아니에요? 100달러 간다고 이 정도면 나도 맞추겠다. 아래 저 정도 선 그었으면 저걸 다 뚫고 내려가려면은 엔비디아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제가 다 맞췄다는 거. 뭐라고요? 왜 이건 맞출 수 있는지 알아요? 여기는 이성이 작동하는 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 자기가 맞추면 이성이고 틀리면 감성입니까? 아니 진짜 여기는 그래도 숫자랑 뭐 이런 게 다 먹혀. 한국장은 진짜 못 맞춰. 도대체 제지 뭐야 그거. 솔직히 제가 말했지만 사실은 내가 말했을 때는 뭐 이해를 못한다 그러더니 뭐 솔직히라니. 아 이거 미국장 보다 보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월마트 근데 조금 수그리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록히드 마틴 여기 올라가서 좀 쉬고 있죠. 그 약간 중동 쪽이 지금 근데 중동 쪽은 요즘 정리가 안 되는 게 얘들 확전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런 조금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전문가분들도 약간 조용히 전면전 한다 뭐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네. 안 하니까 또 조용히 계시더라고. 대신에 요즘에 그 우리 북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날라오는 뭐 똥풍선 뭐 포로 쏴서 맞추겠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던데 그걸 포로 쏴서 맞출 수 있어요? 뭐 드론 날라오면 뭐 떠더더더더 쏴서 맞추겠지. 그럼 뭐가 달라? 어쨌든 물론 뭐 북한은 저건 이제 수동으로 쏘겠죠. 아이언돔인데 수동으로 쏘겠지. 어떻게? 탱! 이거 올림픽 종목도 있어요 이거. 탱 쏘는 거. 네? 제가 어디서 봤는데 네. 북한에 이제 군부대 시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 포격하잖아요. 네. 근데 그 군부대가 아니래요. 그러면... 이미 비어 있는데 그냥 거기 그 정도로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없어. 그리고 제가 이제 전방부대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군생활할 때 저희 휴전선 바로 뒤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 봤어. 그 정도로 위협적이지 않아요. 북한군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 근데 죄송한데 너무 그 비주얼만 보고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가 막 한국군 다녀오신 분이 한국군 이러면 전쟁에서 질 것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겨. 제 견해로. 아 이기겠지 그러면 북한군한테 지겠습니까 설마? 거긴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 거기는 훈련을 못해 그래서 1년에 한 번 훈련해. 그것도 멀리 못 가고 우리는 맨날 훈련하잖아요. 거기는 훈련을 못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저 군생활할 때 엑슨모빌 빠졌다가 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블랙락 가져왔습니다. 블랙락은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이렇게 블랙락이 그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에 발표를 했어요. 네. 우리 수탁고 역대 최고다. 1조 3천억 달러. 그래서 13조 달러. 하여튼 역대 최고다. 제가 그때 MS 때 블랙락도 가져왔었죠. 제가 여기 가져온 거 보시면 네. 엑슨모빌, 블랙락, 로키드 마틴. 맞춘 것만 가져오네. 한 놈 둘씩 엔비디아. 맨날 똑같은 거 가져오고 맨날 똑같은 거. 블랙락 하나 새롭네 오늘. 올라갈 때마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도 가져올 거예요. 빠져도 다 가져오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면 제가 건데? 왜 이거 가져오냐면 계속 들으면 그냥 이제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고도 이제 시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융업계가 엄청 좋아요. 블랙락도 올랐고 JP모건도 많이 올랐고 지금 미국 쪽 금융회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신한지주도 많이 오른 게 처음에 KB도 좀 오른 게 금융 쪽에 대한 기대가 좀 있어요. 금융 쪽. 금리를 내려주면 네. 그동안 대출해줬던 거에 이제 이자를 그대로 받고 조달은 좀 싸게 할 수 있다고. 원래 금리를 올리는 게 금융쪽에는 좋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아니에요. 요즘은 그냥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금융쪽은 다 좋아요. 뭐야 그게? 그럼 다 항상 좋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 금융기관 수익 보시면은 금리를 내리든 올리든 계속 좋아요. 네. 그래서 금융시장 그럼 무조건 좋습니까? 그럼 어느 때 안 좋아요? 어느 때 안 좋냐고요? 네. 금리를 내려도 좋고 올려도 좋다며. 뱅크런 같은 거 나면 안 좋은데. 근데 이제 금융이 이제 세상에 큰 에너지가 엔진이 돼가지고 네. 이제는 계속 금융은 굉장히 다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금융주 한 1년 한 5% 먹겠다 배당까지 하면 금융주 우리나라 금융주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금융주 좋다. 우리나라 금융주가 또 저평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저평가. 네? 아 왜 그러니까 희망이 좀 있지 않냐 앞으로 좀 가능성 있는 엄청난 저평가라는 거는 오를 때 많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최근에 또 여기 우리 밸류업이 금융주 저평가에 좀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거든요. 맞아. 밸류업에서 KB 빠졌는데 KB 금융주죠. 근데
좋은 소리를 해봐요. 좋은 소리를 줘. 빠져서 지금 KB 금융주가 오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KB는 왜 빠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 제가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계속 들어봐야 표시를 안 나올 것 같고. 블랙락과 이제 미국 금융주들이 좀 좋다. 예. 다우지수 또 올라서 역대 최고점 찍고 아, 있죠. 10월 11일 날. 예. 다우 이제 제가 막 마음껏 담으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선거 전에는 근데 좀 줄여야 될 수도 있어요. 선거가 좀 불확실성이 커서 혹시 제가 이제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트럼프 전 그 정책이 부채를 갑자기 많이 이제 늘리는 거라서 영국 리즈 총리처럼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정책적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금융시장이 별로 안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호불호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해리스 정책도 사실은 채권 발행을 많이 해요. 하지만 트럼프가 더 많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근데 원래 트럼프가 보수 네. 쪽이잖아요. 네. 보수 쪽은 채권 발행을 좀 줄여야 되는 쪽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는 네. 그렇죠. 네. 근데 트럼프는 보수에서도 약간 좀 약간 벗어나 있는 보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미국의 찐보수라고 부르는 공화당 그 코어들은 지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좀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트럼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시죠. 중국 상해 가져왔습니다. 이거 네. 제가 계속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오늘 2% 상승했고요.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여기서 했고 처음에는 약간 자신감이 없어요. 뒤에 알뉴스 때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 토요일에 발표한 부양책이 별로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양봉으로 올라갔고 제가 말씀드리는 중국은 상해예요. 상해예요. 상해라고. 예. 풍성한 중국의 일부지 중국이 아니란 말이지. 전문용어로 좀 후달리신다라는. 우리가 야, 한국 가자 그럴 때 제주도를 한국이라고 하진 예. 않잖아요. 그죠? 좀 쫄리는 모습. 상해라고 했다. 네. 이야기했어요. 상해. 그리고 아니고요. 이거는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제가 오늘 가지고 싶어. 괜히 제가 이거 마지막에 넣을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왠지 가져오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이 두 선을 그었어요. 그 선을 왜 그은 겁니까? 저 72,000원, 80,000원. 저기까지 간다. 긋고 싶더라고. 네.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사라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모델 중에 네. 삼성전자 요 레벨이 이 절대 레벨 말고 상대 레벨이 2020년 3월하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3월 코로나 빵 터졌을 때 네. 그러니까 과하게 빠진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알고리즘 일명 알라마. 알상모의 알고리즘 알라마, 알라마. 알고리즘 거기에 따르면 이제 매수 시그널이 온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왜? 거의 말은 매수 시그널인데. 매수 바닥을 잡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그냥 가져왔다고요. 그냥 보시라고. 에이, 부끄러워서 그렇지 매수 시그널인 것 같은데. 알라마에 솔직히 떴어요, 안 떴어요? 보시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보시고. 뭘 보시고요? 알라마 이때부터 떴어요, 이때부터. 72,000원부터 떴다고. 야, 알고리즘 지워라. 야, 뭔 알고리즘이 72,000원 때부터 매수 시그널을 줘? 지금 5만대를 찍었는데. 아니, 근데 딱 봐도 거의 10일, 20일에 빠졌는데, 하루. 달러 하루 오른 거 가지고 지금 시그널이 왔다고 하기엔 좀 맞아요. 그 아니라고 아니라고 내가 롱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네? 이제 조금 볼 때가 됐다. 삼성전자가 좀 주의를 그동안 너무 버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딱 지난주 목요일부터 삼성전자 얘기를 아무도 안 했 또. 네. 삼성전자 회사가 안 좋다 얘기는 계속 하시는데 네. 삼성전자 주식 얘기를 아무도 안 해. 오 맞아. 그래서 아 요거는 이 친구는. 이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요. 청개구리 기질. 트렌드 팔로잉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컨트롤리 싱킹을 하니까 그래서 많이 빠진 것 같고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좀 빨딱한 거 보니까 솔직히 말씀합시다. 땡기죠? 아니요, 아니요. 솔직히 땡기잖아. 차트도 그렇고 저 정도 빠졌으면 애 좀 웃는 거 봐. 에이 땡기죠? 여기 주주분들이 싫어하셔. 제가 그런 얘기 하면 아 뭐야 몸살이라고. 나 여기까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은 지금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다음번은 알뉴스입니까? 알뉴스. 그럼 이어서 하세요. 알뉴스 있습니다. 네. 확정. 확정. 뭐가 확정이야? 당선 확정. 당선 확정. 저는 이제 트럼프 확정. 악선 그리고 기소돼서 감옥 가는 거 확정. 확정입니까? 확정. 방구석에서 확정이 왜 이렇게 많이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뉴스 말고 제 눈에만 보이는 황색 언론. 황색 언론 알겠습니다. 테슬라 가져왔죠. 제가 아, 어제 봤어요. 보고 있었어요. 네. 무슨 말 하나. 나랑 다 똑같은 얘기라서 빨리 넘어갈게요. 근데 아, 저는... 잠깐 이거 하기 전에 그 미리 그 제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반응들이 있어갖고 요 테슬라 그 로봇 택시 그거 할 때 로봇 댄스 저 보고 있었거든요. 네. 나중에 뭐 이렇게 영상 1시간 반짜리 그거 본 거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야 저만 실망한 게 아니라 좀 많이 실망한 것 같아서 실망했다라고 갖고 오니까
방구석 전문가 새끼가 우리 일론 머스크 형을 뭐라 그래요? 또 하필 또 그때 그 뭡니까 그거 로켓 스페이스X 로켓 아~ 계속해서 딱 한번 이거 보세요! 전전전 방구석 전문가가 가는데 이 로켓이 존경입니다. 아니, 거기는 그 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테슬라 주가가 빠지거나 그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로봇 택시 발표 회가 실망스러웠다고. 아 그럴 수 있죠. 삼성전자 잘 하는데 갤럭시 뭐 13, 뭐 15 딱 그 발표했대. 혁신이 조금 없을 수도 있네. 야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머스크 수령님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게 좀 실망스러웠다. 그죠? 로봇 춤추는 거. 솔직히 로봇 춤추는 게 좀 뻣뻣했잖아요. 케이팝을 추던지. 삐키피스를 추던지. 아, 제가 참고로 그 일론 머스크 전기도 다 읽고 예전에 그 스페이스X 그 거기에 대해서 영상도 올린 사람이죠. 어떻게 했는지. 아, 그쵸. 아니, 우리 머스크 형님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 사장님. 그 일론 머스크를 그 쭉쭉 빨았기 때문에 제가 정관장도 갖다 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정관장 드리러? 제가 그 가죠. 샌프란시스코까지 보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리스펙하는. 뭐라 그러려는 게 아니라 그건 좀 실망스러워. 앞으로 잘 되겠지. 앞으로.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한 시간 후에. 네. 그 걱정 비난받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다 정리가 돼요. 뭐가 정리가 돼? 한 시간 뒤에 뭐가 나와요? 한 시간 제가 정리 다 할게요. 오늘 알포인트 때 정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 불안한데? 응? 아니 뭐 뭔데? 불안한데? 로봇 네네. 춤췄고 양반 이러고 있고. 근데 택시 이거 네. 왜 2인승 한 거예요? 오. 택시 그 로봇 운전하는 거 없으면은 뒷좌석만 있으면 되니까 앞좌석을 없앤 거죠? 그러니까 더 넓은데 왜? 여섯 개를 늘리던가 하죠. 왜 2인승으로 한 거야? 그리고 왜 고기만 계속 돌아? 네?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지금 3명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시범차잖아요. 시범차. 앞으로는 코끼리 열차랑 뭐가 다른 거야? 계속 고기만 돌던데? 시범차고 앞으로 이제 본격 나온 저거 이제 3만 달러 이하의 자그마한 거니까 그리고 자율주행을 이렇게 앞에 내세우는 기업 자체가 참 요즘 잘 없어요. 이렇게 미래 기술을 내세우면서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대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렸어요. 그 10월 12일에 토요일에 중국 재정 부양책이 발표됐습니다. 네. 재정 부양책이다 보니까 재정 부장이 나와서 얘기했고요. 네. 이 양반은 그 61살이시고 산시성 성장하다가 오셔가지고 실권이 없어요. 60대는 50대 이제 지난번에 그 금융 그분은 56세인가 그러신데 50세야 돼야 차기야. 지금 이분은 그래서 실세는 아닌데 어쨌든 특별국채를 발행해서 국영은행에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빌려서 국영은행에 돈을 넣고 얘가 배가 불러가지고 얘가 다른 사람들 대출해주겠다. 직접 쓰는 건 아니에요. 직접 쓰는 게 짱이죠. 미국처럼 너 코로나 때문에 잘렸어? 내가 네. 5천 달러 줄게? 이렇게 해야지 바로 가는 건데. 직접 주면 되지 왜 국채를 꼭 굳이 그렇게 한 바퀴를 돌려요? 그게 이제 무분별한 어떤 재정 방만이죠. 현금으로 쏘면 안 되나? 미국 정부가 굉장히 네.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부채가 많고 네. 일본도 그렇고 중국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실망했어. 네네. 로보택시도 실망했고 쟤네도 뭐라 그래요? 저 테슬라 뭐라 그래서 테슬라에만 실망하지 말고 저 중국 왜 이렇게 실망하는 거야? 저거 저 잘 좀 하라 여기구나 여기 그 잘 좀 하시지 그거 그래서 구체적인 액수도 좀 밝히시고 글로벌 아이비가 되게 뭐라고 많이 했어요. 그렇죠. 글로벌 아이비한테도 좀 뭐라고 좀 하시고 알맹이가 없다. 네네. 네 어쨌든 그래서 네. 약간 오늘 상해도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죠. 2%밖에 그러니까. 안 올랐어요. 네. 그래서 하지만 그것도 제가 뒤에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기대돼. 역시 좀 기대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어쨌든 뭔가를 하잖아요. 어디랑 다르게 어디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오르고 있는데 뭔가 하는데도 좀 더 오르겠죠? 뭔가 해요 우리도. 내가 우리라고 안 그랬죠? 아니 왜 그러는 그러게. 거예요? 뭔가 왜? 아시는 것 왜? 같은데? 뭘 아세요 아시기는 뭔가 한다고. 어디가? 뭐 해요 뭐. 밸류업 하고 있잖아요 밸류업. 아 이제 갈 때 됐나? 뭘 갈 때 돼요? 누가 가? 어디로? 그 식사하러 가시죠. 무슨? 이거는 좋은 거예요. 오! WGBI라고 아, 여기 월드 가버먼트 본드 인덱스라고 그 가버먼트 본드만 인덱스 하는 게 인덱스가 뭐냐면 지수를 만드는 거죠. 네. 그 중국 채권, 미국 채권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비율을 나눠가지고 퍼센티지 네. 나눠가지고 이걸 지수를 만들어. 여기에 들어가면 이걸 추종하는 펀드들이 있어요. 펀드들이 있어서 자동으로 그걸 추종하면 이 펀드는 만약에 그 지수가 뭐 올라가 그러면 한국 주식도 한국 채권도 사고 그래야 되거든요. 한국 저 현업에 있을 때는 채권 시장에 있을 때는 채권 시장에 굉장히 수건 사업
4.4%이었어요. 여기만 들어가면. 네. 어? 그런데 코스피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요즘 금리가 안 하락하죠. 많이 먼저 하락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내년 11월부터 내년 11월 1년 남았죠. 내년 11월부터 75조 이상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 근데 기대라는 소식이 있으면 한국이 한국 특징이 또 뭡니까? 선반영 아닙니까? 왜 킹반영 안 돼요? 아까 선반영한 거죠. 아, 된 거예요? 벌써? 올해 6월부터 선반영 한 걸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나라 금리를 드라마틱하게 끌어내리진 않을 거다. 하지만 단기채, 단기 짧은 것들을 굉장히, 왜냐면 이게 이제 단기 쪽 채권 지수거든요. 그래서 상승하는 거 좀 막아줄 수 있어요. 플로우가 들어올 수 있다. 맞아요. 플로우 자금이, 좀 깔아주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약간 전 의아한 게 이게 됐는데 의외로 시장이나 정부나 뭐 뉴스에서 별로 안 나왔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요. 조용해요. 그래서 MSCI 이제 주식,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것도 있죠. 우리 그게. 공매도 내년에 좀 정리가 되면.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 보면 확실히 우리가 그 노벨 문학상도 타고 그런 거 보면 선진국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 뭘 돼가요? 우리 지금 GDP가 세계 12에서 12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뭔 놈의 저 WGI 저기도 안 넣어주고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 너무 지들끼리 모여갖고 저 들어가 있는 애들 보면은 대도 않는 그런 저기 규모의 중국도 들어가 있어요. 중국도 대도 않는 규모의 나라도 있는데 아니 세계 10위권, 12위권 지금 3만 5천 달러 되는 나라를 안 넣어준다는 게 이게 너무 이 코쟁이 아저씨들의 저 이게 아닌가 행포 아닌가 이런 생각 약간 들거든요. 왜 갑자기? 아니 왜? 진짜 용산 가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왜 틀린 말 했어? 말이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아직도 그. 용사는 지금? 무슨 용사는 지금이에요 지금?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